자, 갑시다. 형태소입니다. 형태소. 지금 마이크 나오죠, 지금? 마이크 안 나오는 건가? 나오는 거 맞죠? 갑시다. 자, 형태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형태소의 개수를 세라든가 단어의 개수를 세라고 했을 때 왜 틀렸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형태소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뭐를 가진? 뜻을, 의미를 가진 최소의 단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외우는 건 당연해요. 근데 이것만 외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형태소라는 거는 뭐에 따라서 혼자 쓸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자 혼자 쓸 수 있으면 즉 자립해서 쓸 수 있으면 무슨 형태에서? 자립 형태에서 혼자 쓸 수 없고 누군가에 들러붙어서 의지해야 된다라면 의존 형태에서 그 다음에 의미 유무에 따라서 의미를 갖고 있으면 실질 형태에서 없으면 형식 형태에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죠?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철수가 밥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형태소라는 게 아까도 뭐라고 얘기했죠? 의미를 갖는 최소의 단위라 그랬죠? 그럼 나누기 시작해야 돼요. 철수가를 어떻게 나누죠? 철수 플러스 가. 밥을은요? 밥 플러스 을. 동사형 형용사는 반드시 뭘 찾아야 된다? 기본형을 밝혀야만 형태소 개수가 나옵니다. 그냥 나 혼자 먹는다, 먹으니, 먹어라 이러면 안 되죠. 왜냐면 어간이 될 수 있는 건 뭐죠? 동사에서 어근으로 될 수 있는 접사가 들어가면 어떤 접사? 사동, 피동 접사가 들어가면 그걸 하나의 어간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구분해야 돼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죠? 자, 그러면 기본형이 먹다에다가 뭐가 온 거죠? 무슨 어미? 선어말어미 중에서도 뭘 나타내는? 시제를 나타내는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가 온 겁니다. 자, 그러면 혼자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철수, 밥. 먹은요? 먹 혼자 쓰면 이상하죠? 오늘 점심시간에 배고프니까 야, 오늘 우리 밥 먹. 먹?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밥 먹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먹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뭐가 된다?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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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존. 형, 자리 몇 개? 두 개. 의존 몇 개? 셋, 네 개. 다섯 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의미를 갖는 것, 실질적인 뜻이 있냐를 따지면 실질적인 뜻이 있는 건 뭡니까? 철수, 밥. 먹에다가 뭐를 하든, 가는 무조건 뭘 갖는 거죠? 실질적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개. 그러면 형식만 갖고 있는 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형태소는 몇 개다? 전체 형태소는 몇 개가 된다? 일곱 개가 된다. 되셨죠?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자립성 유무에 보면 자립 형태소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용사, 부사, 감탄사 다 될 수 있고 의존 형태소는 용언의 어간, 먹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어미, 는과 다. 선어말어미, 그 다음에 어말어미, 그 다음에 조사와 접사가 된다. 조사 뭐가 있죠? 가, 을, 이런 식으로. 됐죠? 의미에 따라서는 자립 형태소 모두와 용언의 어간은 실질 형태소가 되고 용언의 어간 실질 형태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형식 형태소가 되더라.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빨리 간다 라고 해봅시다. 형태소 짧게 가서 형태소 구분 어떻게 나눠야 돼? 이거는 시 냇물 플러스 이 빨리는
왜? 빨리는 간다를 수식하니까 뭐가 되는 건 부사가 되는 거잖아요. 간다는 기본형이 가다 플러스 현재형 시제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구분할 수 있냐 이거예요. 니은 나를 하나로 볼 거냐, 는과 다를 하나로 볼 거냐. 이건 무슨 어미니까 선 어말 어미에서 뭘 나타내는? 현재를 나타내는 현재 시제 선 어말 어미니까 어허 됐습니다. 어,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뭘 한다? 형태소의 개수 찾기 연습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를 보시면 단어 이꼴 뭐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혹시 실수로 기억하는 사람? 아, 실수로 기억하는 뭐 기억하라면 안 하니까 실수로 기억이 나는 사람. 아, 또 이렇게 얘기가 뭔 소리야 막 이러지 말고, 아 이거 개그를 개그라고 말하고 얘기하면 참 서로가 뻘쭘해지니까. 뭐 그렇죠 그렇죠. 단어 이꼴 무슨 단위? 띄어쓰기 단위라 그랬죠. 또 단어 이꼴 띄어쓰기 단위면서 뭐의 단위다? 품사의 단위이다. 그런데 조사만 유일하게 뭘 못한다? 띄어쓰기가 안 된다. 기억나요? 아유, 이제 학교 갈까? 이렇게 기억해야 돼. 이제 와서, 아, 뭐였더라? 아,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두 달, 석 달 지나가지고 그때 가서도, 어? 나 들었는데? 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되돌림표 찍는 뭐가 돼요? 보라돌이 됩니다. 걔네들 뭐 평생 가자 말만 하잖아요. 계속 공무원에서 보라돌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조사 동그라미 치시고요. 조사 동그라미 치시고 분리성이 인정되어 단어로 간주. 단어 간주되는 거 맞죠? 분명히. 조사도 단어입니다. 품사이기 때문에. 단 유일하게 뭘 못할 뿐이다? 띄어쓰기가 안 될 뿐이다. 복합조사는 각각을 단어로 취급한다. 그럼 여기서 하나 얘기해 봅시다. 이쪽으로 가서. 있어. 단어 몇 개일까요? 이거 단어 몇 개? 몇 개? 8개.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보면 이제부터 이제 내 인생 아니야 이래요. 잘 봐봐요. 철수 품사죠 분명히. 무슨 품사? 명사죠 명사. 에게는 부사. 아니 뭐 애기는 보조사. 뇌는 주격조사. 그러니까 조사가 몇 개? 각각 나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원, 투, 쓰리. 예쁘는 예쁘다에다가 니은 오니까 두 개 아닌가? 예쁘다에다가 니은이 왔으니까 두 개 아니에요? 에이, 그거는 형태소 찾는 문제고 여기는 품사를 찾아야 되니까 예쁘다, 예쁘고, 예쁜 어쨌든 품사 자체로는 형용사니까 이걸 뭉뚱그려서 뭐로 본다? 단어로 봐야 되죠. 그래서 네 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형태소 찾는 거와 단어 찾는 게 좀 다른데 여러분들은 단어에다가 형태소 찾는 방법을 넣고 형태소에 단어 찾는 방법을 넣으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동생이는 동생 명사 이 조사 맞죠? 기본형은 있다, 있고, 있어 어간 어미를 합쳐야 동사가 되든 형용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간 어미를 합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일곱 개. 그 다음에 즐겁다는 이게 다 있어야 어간 어미가 있어야만이 품사가 되니까 몇 개? 여덟. 총 몇 개의 단어? 여덟 개의 단어. 나온 김에 형태소 몇 개? 그러면 철수에게는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예쁘다에다가 니은이 온 거죠. 여기는 있다에다가 뭐가 온 거? 있다에다가 어가 온 거죠. 얘는 즐겁 플러스 다죠. 그럼 형태도 찾으십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럼 단어는 몇 개? 여덟 개. 형태소 몇 개? 열하나. 이해돼야 안 돼요? 됐죠? 이런 문제.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간 어미는 합쳐서 하나의 단어로 취급한다. 그래서 여기는 어간과 어미가 합쳐서 몇 개의 단어? 하나의 단어. 여기도 어간과 어미가 합쳐서 하나의 단어죠. 왜? 어간과 어미가 합쳐져야 품사가 나올 거니까. 이해돼야 안 돼요. 됐어요. 세 번째, 의존명사와 보조용언도 단어로 취급한다. 의존명사도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단어 몇 개일까요? 단어 몇 개일까요? 세 개. 세 개. 어떻게? 먹을, 겉, 많다. 그쵸? 틀렸습니다. 왜 네 개? 어? 어? 그렇죠. 조사가 생략됐잖아, 지금. 무슨 명사? 의존 명사. 먹다에다가 관용 사형 어미가 온 거죠, 지금. 관용 어의 기능을 하는 거죠. 동사인데. 그러면 동사 하나, 의존 명사 하나. 이라는 조사가 생략됐으니까 조사 생략돼 버렸잖아. 그럼 저걸 못 찾아서 단어에서 다 틀리는 거야. 조사는 생략될 수 있다. 그 총 몇 개? 네 개. 그 의존 명사도 단어, 조사도 단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쵸? 자, 갑시다. 합성어나 파생어는 모두 하나의 단어로 취급한다.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 톱이라는 단어가 있고 밥이라는 단어가 있죠, 분명히. 그런데 톱밥을 이래서요. 단어 몇 개일까요? 분명 톱도 단어고 밥도 단어죠. 톱밥은 단어 몇 개일까요? 왜 두 개죠? 톱밥은 합성어죠. 이럴 때는 합성어는 단어를 몇 개로 친다? 하나. 그가 합성 명사 하나, 조사 하나. 됐죠? 걸레라는 말과 질이란 말이 있죠. 전미사. 그러면 이게 합쳐져서 뭐가 된 겁니까? 걸레, 질이니까 단어 몇 개? 몇 개? 두 개? 아닌가? 걸레와 질이니까 전미사니까 그거 아니에요? 에이, 그렇지 않아요. 전미사도 합쳐졌다라면 파생어도 몇 개의 단어로 본다? 하나의 단어로 본다. 이걸 나누면 안 됩니다. 단어에서는 형태소는 다르겠죠, 당연히. 형태소는 나누는 거고 단어는 합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가 되니까? 품사가 되잖아요. 전미사란 품사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구품사에는 전미사가 없으니까 붙여야 뭐 구품사 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해됐죠? 형사는 품태소, 형태소는 품사가 아니니까 다 쪼개버리는 거야. 됐죠? 그럼 이거는 시냇물이 졸졸 흐른다. 단어 몇 개? 에? 두 개? 그럼 토끼가 깡총깡총 뛰어간다. 단어 몇 개? 여기 단어 몇 개? 왜? 졸졸인데? 그러면 철수는 모르는 것이 없는 척척 박사 이랬어. 이거 단어 몇 개? 왜 두 개야? 왜 세 개? 자, 이런 의성어, 의태어는 뭉뚱그려서 몇 개로 친다? 하나. 의성어, 의태어는 그냥 하나입니다. 이해됐죠? 그거 나머지는 뭐 단어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큰일 났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어? 첫쪽 박사는 단어 몇 개로 봐야 돼요? 그렇죠. 한 개로 봐야 됩니다. 한 개로 봐야 돼요. 합성이 돼 있죠, 지금. 그거 하나요. 합성된 거 하나라고 얘기해도 이 사람들이 정말. 톱밥. 원래는 톱과 밥이잖아. 근데 합쳐져서 합성어가 됐으니까 이건 몇 개? 하나. 됐죠? 마지막으로 숫자는 띄어쓰기와 상관없이 수 전체를 하나의 단어로 취급한다. 나도 알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거 보지 말고 우리 책 보지 말고 여기 볼까? 부엌에는 먹을 것이 많다. 띄어쓰기 해봅시다. 왜요? 여러분들 분명 띄어쓰기 문제가 보입니다. 띄어쓰기를 잘하면 뭐가 되고 품사가 되죠. 품사를 잘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단어 개수를 찾을 수 있죠. 자, 띄어 써봅시다. 우리가 알아서. 어떻게 할까요? 부엌에는 이죠. 그 다음에 먹을 다음은 것이 그 다음에는 많다 이렇게 되죠. 품사끼리는 띄어써야 되죠. 조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됩니까? 띄어쓰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조사 뒤에 반드시 띄어쓰기야. 그러면 이건 어간 어미죠, 사실은.
어미인데 뭐가 왔죠? 관용사형 어미가 온 거죠. 그러니까 어미 뒤에도 반드시 띄었어야 돼요. 조사 뒤에 반드시 띄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단어 몇 개? 부엌 하나, 애 둘, 는 셋. 조사가 연속적으로 나온 거죠, 지금. 그러니까 격조사 두 개가 나와버린 거죠. 맞아요, 맞아요. 에이, 사람들이 진짜 또! 격조사는 몇 개밖에 안 돼? 언니 하나. 조사가 여러 개 나올 때는 격조사 하나에 뭐가 있어? 보조사! 격조사 두 개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갑자기 얘가 명사 됐다가 동사 됐다가 막 이렇게 되지 않잖아. 격조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나누는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또 속았잖아. 그럼 문제 볼 때 이런 느낌으로 보인단 말이야, 문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 보면 답지 보고 나서 아우 씨 이런단 말이야. 답지 보고 아우 하면 뭐해. 끝났는데. 됐죠? 그 다음에 단어 몇 개? 네 개. 먹다에다가 을이 와야 동사가 될 거니까. 여기는 몇 개? 겉 의존명사 다섯 개, 이 조사 여섯 개, 많다 일곱 개. 이렇게. 그러니까 단어는 몇 개가 된다? 일곱 개가 된다. 됐죠? 자, 하나 더. 맛이 어떤가 먹어보아라. 띄어씁시다. 맛이 조사 뒤에 어떤가죠? 어떠하다에다가 뭐가 된 거죠? 니은가가 온 거죠? 그 다음에 먹어보아라. 이때 어는 무슨 어미가 되는 겁니까? 연결 어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시에서는 몇 개의 단어가 있죠? 몇 개 단어? 두 개. 마시라는 명사와 조사니까 두 개. 어떤가? 하나 먹어, 하나 보아라, 하나. 그럼 총 몇 개? 단어 몇 개? 다섯 개. 됐어요, 안 됐어요? 왜? 왜 뭐 틀린 거 있어? 명사, 조사, 형사, 동사, 동사, 다섯 개. 아, 갑자기 형태소 하고 싶어, 다시? 형태소 또 하고 싶어서 막 더 쪼개고 싶어, 미치고 환장하겠어, 지금? 하시든가, 알아서. 난 진도 나갈 테니까. 각자.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 형태소와 단어는 이제 대충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단어의 갈래입니다. 여러분들, 단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단어와 무슨 단어가 있다? 단일어와 무엇이 있다? 복합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어근, 하나, 실질 의미 가진 하나만 있는 게 있고, 복합어는 여러 개가 섞였다는 얘기죠. 근데 복합어에는 뭐가 있다? 어근과 어근이 만나는 무엇이 있고, 합성어라는 게 있고, 어근과 접사가 만나는 무엇이 있다? 파생어가 있다.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 어근이란 게 뭐죠? 우린 어간은 알겠는데, 어간은 뭡니까? 동사, 형용사에서 변하지 않는 줄기가 되는 부분. 또 뭘 갖고 있다?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 어근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입니다. 말의 뿌리. 근데 어간, 어미.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간, 어미라고 하면 반드시 어디에서만? 동사와 어디에서만? 형용사에서만 쓰이는 말입니다. 어간, 어미는. 그 어간, 어미 하면 무조건 용언이에요. 딴 거 나오지 않아. 그런데 어근 플러스 접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에도 쓰이더라? 동사, 형용사인 용언에도 쓰이고 체언에도 쓰이고 여러 가지 다 쓰이는 겁니다. 훨씬 넓은 범위예요. 이해돼요? 자,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이란 단어가 있죠, 분명히. 접사의 기능은 뭡니까? 실질적 의미를 가진 어근 앞이나 뒤에 와서 그 뜻을 뭐하는 거? 제한시키는 거, 한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랑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천연기념물? 뱃속에서 나온 뒤로는 뭐 지금의 나를 계속 유지했어요? 사랑 안 해봤어요? 지금 우울하지? 이 사람들 나중에 루브르 박물관 가면 한국 대표로 나갈 사람들이네? 자, 사랑은 사랑인데 아직 서울 익은 사랑할 때 무슨 사랑? 풋사랑. 그러면 보세요.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앞에 와서 사랑의 의미를 한정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 접사 중에서도 앞에 왔으니까 접
두 살. 뭐를? 뭐가 만나고 있어요? 지금 명사와 만나고 있잖아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파생어는 어근에다가 뭐가 온다? 접사가 온다. 어근 앞에 접사가 오면 접두사, 어근 뒤에 접사가 오면 접미사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네, 됐어요. 됐죠? 그럼 하나 해볼까요? 뭐 할까? 가을바람은 합성어예요? 파생어예요? 가을바람. 가을이란 단어와 바람이란 실질적 의미가 두 개 있는 게 만났으니까 이거는 합성어가 되겠죠. 어려운 거 없는데. 자, 팁을 보면 어근입니다. 단어에서 밑줄,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 어근에는 규칙적 어근과 불규칙적 어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규칙적 어근만 잠깐 볼까요? 덥게는 이 말이에요. 덥다에다가 뭐가 오면? 덥게가 오면 앞에 뭐가 있습니까? 덥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규칙적 어근이라고 한 겁니다. 품사가 분명하다. 덥이 뭐죠? 덥다니까 동사죠. 사실은 이건 굳이 뭐 몰라도 되는데 혹시나 해서 한번 쑥 훑어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어근이 뭐냐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확인 학습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지우고 한번 해봅시다. 요거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으니까 칠판이. 근데 가만히 보면 보통 필기들을 많이 하셔요? 필기 많이 하셔요? 다른 선생님들도? 아, 아, 많이 해? 난 더 많이 해야지. 뭐 이런 거라도 1등 해야지 뭐.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노령진에서도 일부 선생님들이 말로만 하는데 말로 하면 참 쉬워요. 왜냐면 진도 빨리 나갈 수 있어. 알지 하고 넘어가니까. 근데 중요한 건 모르니까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쓰는 게 더 답답해. 왜 답답하냐면 아 내가 쓰면서도 짜증이 나. 아 이걸 몰라? 라고 생각하지만 모르니까 학생이지 알면 교수게? 맞아 안 맞아? 알면 여기 있나? 지금쯤 뭐하고 있어? 직장 가가지고 그죠? 어젯밤에 일장 꺾고 직장 가서 아 속 쓰려면서 해장국 먹고 그냥 싹 눈치 보면서 시간 때우고 있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야. 특히 내가 국어 같은 경우는 설명할 게 더럽게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쓸 게 더럽게 많아. 그러니까 최소화시켜도 어마어마한 거야 지금. 써야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시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청각보다는 시각에 익숙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들리면 이해를 하는 세대가 아니라 봐야만 이해를 하는 세대란 말이에요. 들으면 어떻게 돼? 요쪽 귀로 듣고 요쪽 귀로. 왜 귀가 두 개인 줄 아세요? 들으면 내보내라고. 아 진짜로. 근데 원래는 뭔데? 안 좋은 말을 들으면 내보내라고 귀가 두 개라는데 여러분들은 지식을 들으면 내보내라고 있는 귀잖아요. 어디를 거쳐야 돼? 시험 때까지. 뇌를 거쳐서 눈을 거쳐서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좀 쓰긴 써야 돼. 내가 왜 이 말 했을까? 쓰기 싫은데 쓰겠다 이거예요. 자,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 아, 나중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제 빔을 사용하는데 여기다가 빔 자리를 넣으면은 도대체 쓸 장소가 얼만큼 될까라는 좀 고민은 되는데 한 요만큼 차지할 것 같은데 요거만 계속 써야 되는데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빔을 보는 게 좀 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까 생각 중인데 좀 더 고민해 봅시다. 자, 뭘 찾으라고 했습니까 지금? 형태의 소를 찾으라 그랬죠? 쪼갤까요? 형태소니까 다 쪼개는 겁니다. 품사와 달라요. 나는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나 플러스 너죠. 너만은 너라는 명사에다가 만이라는 보조사에다가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와야 되는 거죠. 사랑한다는 기본형이 사랑하다가 되는 거죠. 사랑하다, 사랑하고, 사랑하니가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아니야? 왜, 왜, 왜? 왜? 헷갈려. 뭐가 헷갈려? 사랑하고, 사랑하다를 이렇게 하나로 봐야 되는 사랑이랑. 형태소잖아, 지금. 형태소는 뭘 찾아야 돼요? 기본형. 사랑하다, 사랑하고, 사랑하니, 사랑함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왜? 그럼 이미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그 다음에 뭐가 더 온다? 됐죠? 형태소는 기본형. 품사는 뭘 찾는 거? 어간어미 합쳐서 품사 찾는 거. 그럼 만약에 단어로 따지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제는 여기를 뭉뚱그려서 사랑한다라는 동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것 좀 하나가 줄어들었잖아, 지금. 그걸 단어 찾는 거, 형태소 찾는 거 구분해야 돼요, 이제.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형태소는 무조건 쪼개버리는 거. 단어는 품사 찾는 거.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 나타난 자립 형태에서 의존 형태에서 실질 형태. 그럼 보세요. 문제를 잘 보면 뭐부터 찾으래요? 자립, 그 다음에 의존, 그 다음에 실질, 그 다음에 형식을 찾으라 그랬어요. 순서가 이게 맞아야 되는 거죠. 보라는 그 사람에게 돈을 주었다. 어, 착한 여잔데? 뭘 주었다? 돈을 주었다 그랬죠. 됐어요, 안 됐어요? 자, 하나씩 봅시다. 보라는 어떻게 나누죠? 보라 플러스 는이죠. 그가 혼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품사죠, 분명히. 관형사니까 혼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예요. 사람에게는 사람 플러스 에게죠. 돈 플러스 을이죠. 주었다는 주다 플러스 엇 플러스 다죠. 자, 그러면 자립 형태에서 뭐가 있습니까? 일단 자립 혼자 쓸 수 있는 건 보라, 그, 사람, 돈 몇 개 일단? 네 개. 그러면 자립 형태에서 네 개. 의존 형태에서는 뭐가 주는 거죠? 나머지니까 는, 에게, 을, 주, 엇, 다 몇 개? 여섯 개. 뜻이 있는 걸 찾으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보라, 그, 사람, 돈, 주까지죠. 주었다의 주. 그러니까 몇 개? 다섯 개. 그럼 형식 형태에서 안 써도 뭐 뻔한 거죠. 몇 개가 있어야 돼요? 다섯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 6, 5, 5 정답 있나요? 있어요. 몇 번에? 2번에. 이제 형태도 좀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세 번째,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입니다. 그러면 자립 형태소라는 건 뭡니까? 혼자 쓸 수 있으면서 뭐가 있는 거? 의미를 갖고 있는 거. 뭐를 빼면 돼요? 동사, 형용사만 빼면 돼. 동사, 형용사는 실질 형태소이지만 무슨 형태소예요? 의존 형태소. 혼자 쓸 수 없는 거잖아요. 동사, 형용사의 어간 같은 경우는. 맞아요? 먹는다에 먹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의존 형태소이면서 무슨 형태소? 실질 형태소. 풋사가의 풋은 접두사죠, 얘는. 접두사이면서 무슨 형태소? 형식 형태소. 모양만 갖고 있는 거잖아. 너의 의미에서 의는 조사죠. 조사는 무슨 형태소? 여러분 잘 보세요. 조사는 무슨 형태소? 혼자 쓸 수 없는 유일한 품사죠. 그 조사는 무슨 형태소?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 뜻이 없잖아요. 소나무의 솔은, 솔은 혼자 쓸 수, 솔과 나무의 합성어니까 혼자 쓸 수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분명히. 맞아요, 맞아요. 아, 우리도 그 노래도 있잖아요.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할 때 그 소나무야, 소나무야, 푸르른 소나무야 이거잖아요. 솔 다음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옛날에 보면 담배도 있잖아. 솔담배라고 들어봤어요? 본 적 있어요? 어, 이거 봤어요. 나이가 많은데. 나는 이렇게 되면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어, 이거 있어서 하얀 담배에다가 솔 이렇게 써지고 소나무도 있었고. 제가 군대 갔을 때는 솔담배가 나왔습니다. 보급품으로. 강제 보급으로. 뭐 피고 싶지도 않은데 피우라고 강제로 주고. 그러면서 살짝 바뀌었던 게 뭐냐면 88.
88이라고 안 해요? 아, 들어는 봤어. 나이가 좀 있어 이제. 이제 슬슬슬슬 좀 나이대들이 나오기 시작해. 88. 뭘 봐? 요즘 난 담배를 안 펴서 왜 그런 얼굴로 나를 바라보지? 담배를 안 핀다니까? 요즘에 무슨 담배가 나와? 잘 모르는데 뭐 말보로 나오겠지 뭐 당연히. 한국 담배 뭐 나와요 요즘에? 아 비흡연, 다 비흡연자야? 그러면서 집에 가서 뭐 쌓아놓고 필 거잖아. 자 어쨌든 갑시다. 그러면 솔은 뭡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무슨 형태에서? 실제 형태에서 의미가 있어 혼자 쓸 수 있죠. 그리고 자립형 돼서 정답은 4번이고 늦더위, 늦은 덥긴 더운데 늦은 더위인 거죠. 늦은 더위니까 무슨 형태에서? 의존 형태에서이면서 형식 형태에서. 형식 형태에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넘기시면 파생어로 들어갑니다. 이제 아이 저 옆에 써도 될 뻔했네. 파생어는 뭐 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파생어란 건 어근에다가 뭐가 와서 접사가 온다. 접사의 기능은 어근의 뜻을 무엇한다?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근 앞에 와서 뜻을 제한하면 접사 중에 머리 두자를 써서 접두사라 그러고 어근 뒤에 와서 뜻을 제한하면 꼬리 밑자를 써서 접미사라고 하더라. 되셨죠? 자 한번 볼까요? 관용사형 접두사 밑줄쳐 볼까요? 관용사와 성질이 비슷한 접두사입니다. 그렇다고 관용사는 아니에요. 성질이 비슷한 거예요. 군것질. 그러면 여러분들 군것질은 형태소 구분해 봅시다. 군것질 형태소 몇 개? 세 개? 단어 하나인데 세 개 형태소가? 조사도 없는데? 두 개? 하나? 야 눈치 보면서 이제 세 개? 에? 두 개? 에? 하나? 아 군 겉 플러스 질이 온 거 접미사가 버린 거죠. 그러면 접두사 접미사가 온 거죠. 조사 자리에 얘가 온 거죠. 그 단어 몇 개? 아예 형태소 몇 개? 원, 투, 쓰리. 이거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형태소 개수에 세니까 어이씨 단어는 하나처럼 보이는데 형태소가 세 개니까 짧은 문장인데 형태소 개수가 많아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형태소 나중에 찾다 안 되면 글 길이를 보고 얘가 기니까 얘일 거야. 그거 오류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군살, 군소리. 그러니까 전부 다 뭐처럼, 군이 뭐처럼 뒤에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관용사성 접두사라고 하는 겁니다. 관용사와 성질이 비슷한 것. 마치 체언을 수식하는 것처럼 체언의 뜻을 제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말 아닙니다. 떡은 떡인데 어떤 떡? 개떡. 꿈은 꿈인데 어떤 꿈? 개꿈. 여러분들도 개꿈 많이 꾸잖아요. 어떤 꿈입니까? 좀 보잘것없는 허접한. 그래서 개떡 같다 그러면 아 진짜 보잘것없다 이런 뜻이죠. 날인데 어떤 고기? 날고기, 날것, 늦은데 늦여름, 대낮, 덧시, 뭐 돌배. 돌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딱딱한 배예요. 자그만데. 알아? 근데 어떻게? 아 그냥 느낌상 돌배. 그냥 딱딱할 거다. 그거 괜찮은데? 그 방법도? 우리 어릴 때는 그 돌배 요만하거든요. 배처럼 생기는데 요만해요. 진짜 배는 왜 이게 손으로 누르면 물기가 있어서 푹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걔는 그 어릴 때 친구 막 머리 맞추기 했거든요. 그걸로 터집니다. 머리. 눈 잘못 맞으면 빨았고요. 뒤에 맞으면 홍나고 그리고 떨어졌는데 그대로야. 돌멩이에요 돌멩이. 먹으면 그래서 이거 탁 씹잖아요. 아 잠깐만 씩 큼해가지고 막 일가 오만 막 몸이 막 나도 모르게 웨이브가 막 일어나면서 막 이런 거 있어요. 근데 돌배는 원래 접붙이기 위해서 보통 사용합니다. 당도가 높으면 말랑말랑하니까 돌배를 접붙이면 말랑말랑하지 않고 좀 딱딱해지면서 당도 있게. 근데 접붙이는 용어로 많이 쓰이는데 어쨌든 발은 발인데 어떤 발? 맨발. 주먹은 주먹인데 맨. 이때 맨은 아무것도 없는 공의 개념이에요. 맞죠? 아무것도 없다.
무당은 무당인데 선무당, 웃음은 웃음인데 선웃음, 뭐 처녀인데 수처녀, 총각인데 수총각, 부모인데 시월드, 동생인데 시월드 동생. 여성 동지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들이죠. 시부모. 자기도 나중에 시부모 돼요. 됐죠? 몸뚱이인데 어떤 몸뚱이? 알몸뚱이. 이런 식으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근데 거기 뒤에 보시면 호라비와 홋이불이 있죠? 여러분들, 홀과 홋 어떻게 구분해요? 홀과 홋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홀은 뭐 하는 거? 혼자, 혼자. Only. 홋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에이씨. 이럴 줄 알았어. 네, 이럴 줄 알았어. 홋이 뭡니까? 혼자가 아니란 뜻이죠. 아, 홋은 혼자입니다. 어, 내가 잘못 설명했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이 혼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임신을 하면 홀몸이 돼야 돼요? 혼몸이 돼야 돼요? 혼몸이 되는 겁니다. 왜 뱃속에 나 혼자가 아니고 지금 누가 있잖아, 지금 더. 근데 이제 이게 발음 때문에 야, 홀몸이 아니네 이래버리니까 홀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혼몸입니다. 왜? 혼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뱃속에 씨가 있으니까 이제는 딱 임신하신 분을 보면 어, 혼몸이 아니시네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됐죠? 뭐 남자는 평생 쓸 일이 없습니다. 자기 친구들한테. 아, 남자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어, 너 혼몸 아니네 이렇게 할 거야? 막 술 먹어서 배가 이렇게 나오면 어, 이게 우리 조카야? 막 이러면서 배 쓰다듬고 그럴 거야? 그럴 수는 있으나 그건 웃자고 한 소리 이거. 자, 부사성 접두사 이것도 이제 알겠죠? 관용사성 접두사는 접두사예요, 분명히. 맞죠? 근데 뭐처럼? 체언을 수식하는 것처럼 보이는 접두사라는 얘기니까 반대로 부사성 접두사는 뭐에 붙어야 되죠? 용언에 붙어서 뜻을 제안하는데 용언을 제안하는 거니까 느낌이 용언을 수식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죠. 나긴 나는데 어떻게 난다? 덧나는 거죠. 볶긴 볶는데 어떻게 볶는 겁니까? 덜 볶다, 쑤시는데 덜 쑤시다, 끓는데 덜 끓다. 전부 용언 앞에 오는 거죠, 지금. 새기는데 되새기다, 높은데 드높다, 나가는데 빗나가다, 디디는데 빗디디다, 가는데 억가다, 듣는데 엿듣다, 보는데 엿듣다, 되는데 올되다, 읽는데 설읽다, 물으는데 침모르다, 솟는데 치솟다, 이런 것들. 도는데 헛돌다, 디디는데 헛디디다. 전부 다가 용언인 동사, 형사 앞에서 그 뜻을 제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어가 부사성 접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성 접두사 하면 아, 그냥 이거 알아. 그냥 뭐처럼 용언 앞에 와서 그 뜻을 제안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두사 구별법입니다. 관용사와 명사 사이에 다른 말이 끼어들 수 없음 것. 보세요. 세관 우리 마을. 세 우리 마을. 뭐 뭐야 이거. 보세요. 관용사. 거기 관용사 뭐죠? 세죠. 그 다음 명사 뭡니까? 우리 마을이죠. 우리죠.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있어요. 접두사가. 세풋 우리말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접두사가 됩니다. 접두사는 관용사와 명사 사이에 끼어들 수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우리가 접두사 미안해요. 새 마을이죠, 새 마을. 새 마을인데 어떤? 새 우리 마을.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야? 두 번째, 접두사와 어근 사이에는 다른 말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 전부 박스 치고 별표 치셔야 됩니다. 접두사와 어근 사이에는 다른 말이 들어갈 수 없다. 매는 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선생님, 접두사가 좀 헷갈려요. 접두사는 혼자 말을 해봤을 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다른 말과 붙었을 때 그 제약하는 뜻을 갖는 거죠. 자, 맨 혼자 말해봐요. 맨? 이러면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맨손 하면 어, 아무것도 없는 거 다 알잖아요. 맨 하면 아무도 모르죠. 그럼 접두사예요, 이거. 접두사는 실제로는 뜻이 없습니다. 무엇과 연결될 때 그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발이 있는 거죠. 맨 발이 있는 거죠. 접두사죠. 그렇죠? 그런데 맨 예쁜 발 돼요? 안 돼요. 들 복다는 있죠. 들 많이 복다 돼요? 안 돼요. 그 다음 부사와 용언 사이에는 다른 말이 끼어들 수 있다. 잘 볶다, 잘 많이 볶다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넘기셔도 좋습니다.
전미사.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미리 이걸 알고 갑시다. 접두사와 전미사를 구분할 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접두사는 뭐를? 품사를 뭐 할 수 없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미사는 뭐 할 수 있다? 품사를 바꿀 수도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거, 품사를 뭐 하기도 한다? 바꾸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품사가 바뀌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미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미사는 품사를 바꾸는 것도 있고 바꾸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접두사처럼. 접두사는 아예 뭐 할 수 없다? 품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전미사 이한 파생 보시면 어근의 뜻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밑줄, 어근의 품사를 뭐 하기도 한다? 바꿔주기도 한답니다. 바꿔주기도 하니까 안 바꾸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품사를 못 바꾸는 걸 무슨 접사? 이 두 개를 무슨 접사? 한정 접사라 그러고, 품사를 바꾸는 이 접사를 지배 접사라고 하는 겁니다. 지배 접사. 자, 예를 들어서 웃다 품사. 웃다는 품사? 동사. 웃고 품사. 웃자 품사. 동사. 웃음 품사. 명사. 동사를 뭘로 바꿔버렸어요? 명사로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 전미사예요. 전미사에서만 행해지는 겁니다. 자, 놀다 품사. 동사. 놀고 놀자 전부 동사인데 이가 오면요 명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건 명사 파생, 전미사 파생하면 뭐죠? 파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하리수, 형이 들어가면 홍석천. 그래서 저건 명사 파생 전미사야. 명사형 전미사, 명사형 하면은 품사는 영원히 동사형 형사일 건데 기능이 명사나 부사나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파생 명사 이렇게 돼요. 아예 바뀌어버린 거예요. 파생명사 하면은 바뀐 거잖아요. 됐죠? 덮다는요? 동사죠. 덮개는 명사.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뭐 별거 있어? 자, 그래서 명사화 전미사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동사화 전미사. 위반이 뭡니까? 위반. 여러분, 위반의 품사가 뭐죠? 명사. 위반하다는 동사. 공부는 명사. 공부하다는 동사. 출렁은 출렁출렁. 이렇게 연속적으로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건 의성어 의태어로 부사입니다. 출렁출렁이니까 부사. 출렁거리다는 동사. 됐죠? 깜빡은 뭐죠? 깜빡. 깜빡깜빡 이러죠. 깜빡깜빡 부사. 그 다음에 깜빡이니 깜빡이다는 동사. 눈물 명사. 눈물지다 동사. 형용사와 전미사입니다. 가난이 뭐죠 여러분? 명사. 가난하다 상태니까 형용사. 복은 명사. 복스럽다 복스러운 상태니까 형용사. 그 여러분들이 좀 요즘에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요즘 단어가 바뀐 거 아시죠? 개념이. 옛날에는 아버님 친구들이 오실 때는 뭐예요? 딸 보고, 아이고 맏며느리감이네, 이제 시집가도 되겠다 그러죠. 아들 보고는, 아이고 장군감이야, 아주 씩씩한데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 말 굉장히 안 좋은 말입니다. 아이고 맏며느리감이야, 살 좀 빼지, 이 말이에요. 돼지야 이런 뜻이에요. 들어본 사람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아이고 장군감이네 이러면 뭘까요? 아우 쟤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하게 생겼어, 막 이런 거. 어우 저렇게 생겨가지고 좀 참 얼굴로는 힘들어, 이런 뜻이에요. 요즘에 부모님들도 대놓고, 아 이쁜데?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너 너무 마른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에 맏며느리감이다 그러면은 다이어트 하라는 거예요. 용돈 왜 줄까요? 약 사 먹으라고 다이어트야. 안 주면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만 먹어라. 오랜만에 만났지만 내가 돈을 주면 네가 피자를 먹고 거기에다가 지식 대신 피하 지방을 축적할 것 같으니 네가 합격하는 그날까지 나는 돈을 못 주겠다라는 강한 의지이십니다. 이리 안 돼요. 혹시 장군감이라는 얘기 들어본 사람? 우락부락하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맏며느리감이라고 들어봤어요? 아, 살 빼라는 얘기야.
누가 그 말해? 옛날에? 아, 옛날에 굉장히 아유, 뭐 더 이상 얘기하면 나중에 또 미투 할까봐. 자, 우리 적정선을 지켜가면서.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사실은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신체적인 게 그닥 중요하진 않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래서 처음 만날 때 그걸 좀 본다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 사람들도 물론 그런 사람들 많겠죠. 뭐 신체적인 걸 보면서 사귀긴 하지만 가끔 영어나 이런 걸 보면 외국 사람들이 그것보다는 딱 느낌적으로 많이 사귀잖아요. 우리도 그런 점에서는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나라 너무 말라. 적당히 마른데도 또 안, 이거 살쪘다고 하니까 여자들도 스스로. 교복 사이즈를 요번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초등학교 옷보다 약간 큽니다. 평균 여고생의 교복 사이즈가. 초딩 옷을 입고 다니는 거야. 안 빡빡한가 몰라. 답답 안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아, 체육복만 입고 다녀서? 뭐, 그 다음은 알았어도 생각하시오. 왜 체육복만 입었는지 대해서는. 이놈의 마네킹이 너무 말라가지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몸매를 갖다 놓잖아. 맞아, 안 맞아?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게 여자들이 40kg면은 좀 괜찮지 않나? 개 풀 뜯어먹고 있는 거죠. 여자들이 40이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 기아 수준이에요, 기아 수준. 물론 키라는 게 있지만 160에 40 되면 이건 좀 기아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여자들은 알죠, 사실은. 자기가 해봤으니. 보통 한 초등학교 넘어가면 사자를 보기가 어려워지죠. 초등학교 때 이미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게 정상일 수도 있는데 너무 마른 거를. 자, 어쨌든. 자, 부사와 전미사니까 뭘로 바꿔버린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부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근데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동사를 명사로, 형용사를 명사로, 부사를 명사로, 부사를 형용사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다는 뭡니까, 여러분들? 많다, 높다, 급하다는 품사가 뭐죠? 형용사죠. 근데 많이, 급히, 높이,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아니, 부사죠. 그런데 이건 많이, 높이, 급히는 뭐가 되는 거죠? 아, 미쳤나 봐. 이 몸무게 얘기다 보니까 내가 미쳤나 봐. 많다는 품사가 뭐죠, 여러분? 형용사. 높다는 형용사. 급하다도 형용사죠. 그런데 많이, 높이, 급히는 뭐가 되는 겁니까? 부사가 되는 거죠. 아우, 미쳤나 봐, 오늘. 비도 오니까. 관용사, 전미사, 적! 했습니다, 여러분. 적은 관용사, 전미사 생각나요, 안 나요? 나요. 만약에 정신적이 왔는데 이게 뭘 수식해버리면? 체온을 수식하면. 대쪽 까이, 이 까이, 그 까이 이런 것들. 그까지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번씩만 봐두시면 되고요. 확인학습 넘어가겠습니다. 12번째, 다음 중 단어의 갈래가 같은 것끼리 묶이지 않은 겁니다. 군살은 뭡니까? 살은 살인데 어떤 살? 쓸데없이 생긴 살이 군살이죠. 군소리는 쓸데없는 소리, 더 많이 생기는 소리. 됐죠? 보통 이제 다이어트 할 때 군살 빼는 거잖아요. 수처녀는? 수처녀는 뭡니까? 처녀는 처녀인데 어떤 처녀? 예쁜 처녀, 뭐 키 큰 처녀 다 있지만 수치니까 순수한, 처음. 그런 뜻이니까 둘 다 뭐가 만난 겁니까? 파생어죠, 파생어. 접두사가 끼어있는 파생어입니다. 논 밭은 뭐죠, 여러분들? 논과 밭은 합성어. 새해는요?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새가 되게 재밌는 거라 그랬죠. 새로운. 낡지가 않은. 이런 뜻을 갖는다라면 얘는 뭘로 사용되고? 관용사입니다. 관용사. 헌과 바꾸어서 말이 되지 않는다라면 뭐가 된다? 접두사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세수를 이러면 이때 세수는? 세수는 새 부대에 이런 거. 새로운 술은 새로운 부대에 이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뭘로 쓴다? 관용사.
그런데 새해 새해 또는 뭐 세 달 또 뭐가 있을까? 세댁 세악이 이랬을 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헌해, 헌달, 헌댁, 헌악이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뭘로 쓰인다? 접두사로 쓰인다. 자, 꼭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새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접두사가 되는 겁니다. 헌해는 없습니다. 양배추와 호랍이는요? 배추는 배추인데 양배추고 아비는 아비인데 홀라비니까 파생어. 그러면 1번, 3번은 파생어고 2번은 합성어, 파생어죠. 3번은 듣긴 듣는데 어떻게? 엿듣는 거 돌긴 도는데 헛도니까 1, 3, 4는 모두 무엇이고요? 파생어. 2번은 합성어와 파생어입니다. 정답은 2번. 2번 별표 칠까요? 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풀었겠지만 다시 한번 답 확인해볼까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고득점이 돼서 여러분들의 앞날을 막아버리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거 형태소 구분. 형태소 구분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형이 서다. 서다. 세우다니까 서다죠. 그 다음에 뭐가 온 겁니까? 이우라는 이중사동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 못해요. 서이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그러면? 어야. 서이 어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워야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형태소 몇 개? 하나, 둘, 세 개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 이중사동. 아, 선생님 이중피동은 안 되잖아요. 안 돼? 안 돼. 이중피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우다죠. 재우다 한번 해볼까요? 기본형이 자다에다가 자이우 풀어서 하니까 재우다가 되는 거죠. 이중사동이 들어오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태우다. 기본형이 뭐죠? 그렇죠. 타다에다가 뭐가 온 거죠? 이우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와서 태우다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씌우다. 씌우다의 기본형은 뭘까요? 쓰다죠. 쓰다. 뭐가 오면? 이우다가 오면 앞으로 와서 씌우다가 되는 거죠. 다음에 채우다. 채우다의 기본형은 채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차다. 채가 되려면 이우다. 그런데 깨우다는 기본형이 까다가 아닙니다. 까는 건 진짜 군대 가서 팍 이 쉐이 빡 이구 이런 말 할 때 얘는 깨다에다가 우가 오고 다가 왔으니까 사동 전미사 하나만 온 거죠. 그거 정답 몇 번? 5번. 그러니까 이걸 구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답지에서는 2번 답지 지워버립시다. 2번 답지를 지웁시다. 단아한 모습이 아름답다 지우시고요. 그럼 1, 3, 4만 가지고 합시다. 밑줄친 전민선의 구성이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아이들은 웃음이 예쁘다 할 때 원래 웃음에서 기본형이 뭐죠? 웃음의 기본형은 웃다로 시작하는 거죠. 동사를 뭘로 만든 겁니까? 명사로 바꾼 거죠. 그럼 무슨 접사?
집에 접사. 세 번째 영 성적이 많이 올랐다. 많다는 원래 품사가 뭐죠? 형용사. 그런데 많이는 부사. 그러니까 얘도 집에 접사 얘기를 하는 거죠. 민수는 어디서 글을 봤는지 공곰이 뭡니까 여러분들? 공곰 같은 거 두 개 부사. 공곰이는 부사. 그러니까 얘는 품사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셋 다 먹이긴 하지만 전미사긴 하지만 두 개는 뭘 바꾸는? 품사를 바꾸는 집에 접사하고 하나는 한정 접사로 나오는 거죠. 돼요 안 돼요? 돼요. 4번 다음 설명으로 볼 때 나머지와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그랬습니다. 꾼! 일 접사입니다. 근데 접사예요? 접사 중에서도 전미사예요? 접두사예요? 전미사. 앞에 뭐? 모양을 보면 다 알죠. 뭐 그것까지는.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어떤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 또는 어떤 일 때문에 모인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입니다. 성격이 다른 거. 노름꾼은 뭐죠, 여러분들? 노름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기억의 뜻이죠. 사기꾼은 사기를 전문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사냥꾼도 마찬가지. 구경꾼은 뭐죠? 모인 사람들을 구경꾼이라 그러고요. 도굴꾼은 역시 이거 도둑놈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5번은 무엇을 의미하고요? 전문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고 4번만 모인 사람이란 뜻입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자, 합성어. 여러분들 합성어 안 외워도 돼요. 여러분 이미 다 알아. 관용사는 뭘 꾸며줘? 체언을 꾸며주는 거죠. 부사는 뭘 꾸며줘? 용언. 명사, 명사 합칠 수 있죠. 용언하고 용언하고 합칠 수 있는데 용언이 되려면은 품사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어간, 어미가 필요하죠. 그러면 어간 다음에 어미 다음에 다시 어간이 오면 통사일까요? 비통사일까요? 있는 거 다 있으면 통사. 뭔가 모자라면 비통사예요. 봐봐요. 봐봐요. 부사랑 체언이랑 합쳐졌어. 통사일까? 비통사일까? 부사랑 체온이랑 합쳐지면 통사일까요? 비통사일까요? 합성어가? 비통사적 합성어. 왜? 부사는 뭐를? 부사와 부사가 만나거나 부사와 용언이 만나야 되는데 부사와 명사가 만나니까 통사일까? 비통사일까? 비통사. 그러면 관용사와 명사가 만나면? 통사. 명사와 명사가 만나면? 통사. 돼요? 안 돼요? 용언의 어간만 있고 그 다음에 또 어간이 오면 통사, 비통사? 비통사. 왜? 용언... 품사의 개념으로 보면 용언의 어간 어미가 다 있어야 되잖아. 이해 돼야 안 돼요? 그거 뭐 대충 다 알잖아. 대충 다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열날이 배운 이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외울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합성어. 합성어가 뭐죠? 어근과 무엇이 만난 것? 어근이 만난 걸 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합성어의 종류에는 무슨 합성어와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통사적 합성어가 뭐가 되는 거죠? 우리말 뭐에 맞는 것? 어순에 맞는 것. 비통사적은 우리말 어순에 맞지 않는 것. 그래서 아까 관용사는 무엇과 결합해야? 체형과 결합해야 맞는 거고 부사는 무엇과 결합해야? 부사 또는 용언과 결합해야 된다. 뭐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말 어순에 맞는 것. 좀 더 있지만 그건 나중에. 그래서 짜잔 짠짠짠짠짠. 거기 나온 표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 이거 쓰면서 이해하면 되지 뭘. 통사적. 비통사적. 처음에 보니까 보세요. 명사와 명사가 만났어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그거 통사예요? 비통사예요? 통사. 그럼 보세요. 논의란 말 플러스 밭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명사 명사 만났으니까 통사죠. 반 플러스 낮은요? 통사죠. 됐어요? 안 됐어요? 집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안이란 말 있어요? 이거 안팎이란 말 있잖아요. 안과 밖. 그러니까 집의 안쪽이니까 통사죠. 분명히.
들짐승은요,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때 들은 뭐죠? 야생의 뜻이 아닙니다. 야드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들에 사는 짐승. 그러니까 명사입니다. 야드의 뜻으로 쓰이면 명사고요. 야생의 뜻에 쓰이면 접, 주사, 파생어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돼, 안 돼요? 집에 있는, 뭐, 사람. 그런데, 그 다음, 이슬, 비, 동그라미. 이슬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밤에 굉장히 좋아하는 거 있죠, 왜? 흔들어서 마시는 술. 이 있죠. 그냥 아침에 내리는 이슬은 싫지만 여러분들 저녁에 고기랑 이슬 같이 그 이슬은 아닌데 플러스 비니까 합성어죠. 분명히 요 단어 기억 잘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관용사와 명사가 만나면 통사일까요 비통사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통사죠. 관용사는 체온을 수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헌해가 없죠. 새해 헌을 넣는데 말이 안 되니까 관용사. 돼야 안 돼요? 또 새하기. 헌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저승. 신관계 많이 나왔죠, 요번에? 신관계 봤어요? 원은 봤는데 투는 봤어? 로미온 읽었는데 줄리 읽을 때 말았어? 그럼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럼 나태지옥인가요, 거기? 사람들이 뭐 처음에 가는 나태지옥. 일을 안 하고 나태하게 살면은 뭐 벌 받는 곳. 난 절대 안 갈 것 같아, 거기는. 그 들어가자마자 패스! 아, 저 아직 얘기, 아이 패스! 막 이런 것 같아. 너는 너무 오랫동안 열심히 살아서 좀 쉬어라. 아, 아저씨 안녕?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서 뭔가 걸리겠지? 뭐에 걸릴까? 사기 안 쳤으니까 그런 지옥 안 걸릴 거고. 부모님. 아, 여기 좀 문제가 되는데. 부모님이 효도했냐? 물어보면 물음표 막 뜨겠죠. 하나가 문제네. 아, 그것만 이제부터 열심히 하면 뭐가 될까, 이제 내가. 귀인. 귀인. 이래서 하정우랑 막 다 오면서 아, 귀인입니다.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사기도 아직 한 번도 안 쳐봤고. 자, 됐죠? 그 이승이나 저승은 이하고 승이라는 게 합쳐져서 이그저가 뭐가 될 수 있고 지시관용사가 될 수도 있죠. 지시대명사도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시대명사냐 지시관용사냐의 문제죠. 이것도 하면 뭐가 돼? 조사가 붙으면 지시대명사. 우리 앞에서 했잖아.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조사 아니잖아. 승이 조사인가? 환장하는 거지, 그러면. 승이 조사하면 미치고 파작될 노릇입니다. 자, 그러면 용언에다가 플러스 니은이 붙었어요. 이러면 뭐가 돼버리는 겁니까? 또는 리을이 붙으면 뭐가 돼요? 원래 용언인데 관용사형어미. 그럼 관용사의 기능을 하는 거죠. 뭘 수식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뒤에 명사가 붙으면 통사의 비통사예요, 그러면? 통사. 그럼 통사. 이거 알겠지, 이제? 품사는 용언이 동사의 형사지만 기능이 관용어의 기능을 하니까 관용어는 뭘 꾸며? 체온을 꾸미니까 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온 거 보면 보세요. 절따에다가 은이 왔죠. 그 다음에 이 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디딜방아. 원래 디디다에다가 리을이 온 거죠. 디디다라는 용언에다가 리을이 온 거죠. 거기다가 방아라는 체언이 온 거죠. 됐어요, 안 됐어요? 통사적 합성어예요. 군밥. 아, 선생님 전 이건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군인데 어떻게 해요? 기본형이 구다가 없잖아요. 어이. 기본형이 뭡니까? 굽다. 사도바우르. 혹시 생각나요? 용언의 어간이 사도바우르로 시작하면 뭐가 떨어진다? 불규칙이라 그랬죠. 굽다에다가 뭐가 오면? 군밤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군밤이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고? 떨어지고 니은만 남아도 얘가 떨어지고 뭔 밤? 군밤이 되는 거죠. 형태소 몇 개? 세 개. 어간 어미. 무슨 어미? 관용사형 어미. 플러스 명사. 체험 몇 개?
아, 형태소 몇 개? 세 개. 그럼 여러분 이러면서 형태소 개수를 이제 익혀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온 거죠? 굽다라는 용언에다가 관형사형어미 니은이 온 경우죠. 그 뒤에 체언인 밤이 붙은 거죠. 그럼 이것도 잘 봐야 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열쇠가 왜요? 선생님 이거 열쇠는 아니 진짜 이 무식한 인간들이 아 열쇠를 보세요. 열쇠는 뭐 풀었으면 뭡니까? 열다 다음에 쇠죠. 그럼 선생님 열다 다음에 쇠니까 이거잖아요. 보세요. 열다, 열고, 연이 플러스 쇠니까 뭐가 관형사형 어미 없이요. 그냥 열이라는 어근에다가 쇠를 붙었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으이! 무슨 어미? 무슨 어간? 리을 탈락 용언. 리을 탈락 용언에다가 노라보시 오가 오면 뭐가 떨어진다? 리을이 떨어지는 거죠. 그때 이 열은 열다에다가 뭐가 온 겁니까? 관형사형어미 리을이 붙어서 얘는 떨어지고 이게 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열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용언에다가 관형사형어미 리을이 와서 명사를 수식한 거예요. 그러면 열쇠는 형태소 몇 개? 세 개. 왜? 열다라는 원래 형태소 어간에다가 리을이라는 관형사형어미에다가 쇠라는 체언이 붙은 거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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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잘 봐요? 그럼 이제 여러분도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용언에다가 명사가 붙으면 뭐가 되는 거죠? 원래 명사는 뭐의 수식을 받아야 돼요? 관형사의 수식을 받아야 되는데 용언과 합쳐진 거죠. 그럼 통사요? 비통사요? 그러니까 이제 노란색 비통사. 예를 들면 꺽쇠. 꺽다에다가 쇠 그냥 바로 붙어버린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검버섯. 검다에다가 버섯이 바로 붙어버린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 접다에다가 칼이 붙으면 접칼이 되는 거죠. 됐어? 안 됐어? 늦다에다가 잠이 붙으면 늦잠. 더위인데 뭐? 늦은 더위인데 늦더위 이런 것들. 늦다 더위 이런 식으로.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러면 부사에다가 용언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부사는 용언을 수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얀색, 노란색, 하얀색 통사죠. 이해 됐죠? 자 예를 들면 가로 플러스 지르다. 가로가 뭡니까? 부사. 지르다가 동사. 못은 못 부정이니까 부사죠. 나다 형용사. 그러죠. 잘 기본형이 자다가 아니죠. 잘 하다 동사 붙은 거죠. 부사 동사. 그럼 이거는 뭐가 돼? 통사적 합성어예요. 근데 부사가 부사를 수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된다? 통사적 합성어가 된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 글어에서 이거 앞에서 다 배운 거예요. 부사가 부사 뭐? 곧 잘 곧 가겠다 이런 식으로 잘 한다. 이 두 개 합쳐서 곧잘이죠. 그래서 보통 어른들이 아유 우리 애는 곧잘 공부를 잘해 이런 거. 됐죠? 이리 저리. 자 그러면 부사가 뭘 수식하면 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비통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헐떡헐떡 고개. 헐떡헐떡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처벌처럼 반복해서 나올 수 있으면 부사입니다. 보통 의성의태어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런데 부슬부슬 내리는 거 있죠. 분명히 부슬부슬 비예요. 보세요. 부슬부슬 부사죠. 비 체언이죠. 그러니까 부사가 체언과 결합했으니까 비통사죠. 근데 여기는 이슬이슬이란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사 명사니까. 여기는 부사 명사니까 부슬비와 이슬비를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산들산들 불죠. 거기다가 바람이 오는 것들. 됐어 안 됐어? 촐랑촐랑 거리는 새, 껄껄 웃는 거, 척척박사. 그래서 아까 척척박사 했죠. 부사 명사로서 단어 몇 개? 하나. 이해돼요? 그런데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뭐는 생략할 수 있다? 조사가 생략된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힘 플러스 들다죠. 원래 뭐가 들다? 힘이 들다. 본 받다는 본을 받다죠. 맞아요? 앞서다는 앞에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보세요. 또 하나. 용언에다가 아어가 오는 거예요. 보조 용언이 되기 위해 본용언 보조용언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용언이 오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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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언에다가 아어니까 어쨌든 간에 쉽게 설명하면은 어간 어미가 온다는 얘기죠. 어미 뒤에 다시 오면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무엇과 무엇이 바로 와버리면 용언의 어간 다음에 바로 용언의 뭐가 오면은 어간이 오면은 비통사입니다. 용언의 어간, 어미, 어간이 오는 거와 어간, 어간은 다른 거예요. 자, 알다에다가 아가 온 거죠. 보다가 왔으니까 뭐가 된 겁니까? 또 하나, 벗다에다가 어가 오고 됐죠? 활용해서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겁니까? 나다. 돼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선생님, 거기 보니까요, 스며들다는 왜 여기 와서 놀아요? 그렇죠. 스며는 스미다에다가 어가 와서 축약이 되니까 스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들다라는 용언의 어간이 온 경우죠. 됐어요? 안 됐어요? 아, 잘했습니다. 아우, 이뻐라. 그러면 용언과 용언이 된 건 뭐가? 굳다에다가 세다가 와야 되는데 뭐가 안 보여요 지금? 어미 없이 어간 다음에 바로 어간이었죠. 굳고 세다. 돼요? 안 돼요? 뛰놀다는요? 뛰어놀다. 뛰다 뭐가 안 보여요 지금? 어미가 자리에 없죠 지금. 오르내리다는요? 오르다 내리다죠. 그럼 오르고 내리다가 돼야 되는데 없어. 검다 푸르다. 검푸르다. 자, 쓰기는 다 썼지만 여러분 좀만 생각하시면 외울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적용이에요. 실은 이제 이해돼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문제 풀면서 내가 못 푸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두면 되는 겁니다.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이거를 막 연습장에 쓰고 외우고 영원보다 그 앞에 거 왜 배운 거야 도대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재와 달리 체계도 다릅니다. 뭐가 뒤에 와 있죠 지금? 품사가 먼저 앞에 오고 형태소가 뒤에 와 있습니다. 다른 책과 달라요. 다른 책 배울 때 형태소부터 배우니까 아시아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띄어쓰기도 못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됐죠? 자, 문제 1번 갑니다. 보기는 합성 명사의 의미 변화 양상을 도식화한 것이다. 기업 디귿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분류한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합성어 중에서는 A와 B가 합쳐서 AB가 합쳐지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결국 간단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요즘 공무원 시험이 어떤 식으로 많이 나와요? 옛날은 공무원 진짜 공무원 식화가 됐습니다. 공무원화가 돼가지고 답답한 문제입니다. 근데 요즘 공무원 출제 누가 많이 해요? 수능 출제자가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능과 유사해지는 게 많아요. 특히나 어느 부분에서 문학, 비문학도 마찬가지고 비문학 길이가 길어지고 문학도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멍청하게 그냥 EBS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된다. 평생 EBS 봅니다. 한국방송공사에 정말 지대한 협력한 공을 하실 거예요. 수능식으로 배워야 돼요. 나중에 그건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 A와 B가 만나니까 AB예요. 바뀐 거 있어요? 없어요? 합성어인데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논 플러스 받치니까 어떻게 된다? 논 받. 모양도 안 바뀌고 뭐도 안 바뀌었습니까? 의미도 안 바뀌는 거죠, 지금. 두 번째는 A와 B예요. A와 B가 만나니까 어떻게 벌어졌대요? AX 또는 뭐? XB죠. 이게 뭐냐면
원래 여기 뭐가 와야 되는데? B가 와야 되는데 X로 바뀐 거죠. 여기 원래 뭐가 와야 되는데? A가 와야 되는데 X가 왔죠. 그러니까 하나는 그대로인데 하나의 모습만 바뀐 거. 어느 한쪽만 변화한 거. 예를 들면 불이라 파이어가 있고 호령이란 단어가 있죠. 근데 여기는 뭐? 불호령이니까 호령이란 말 의미는 그대로인데 이때 불은 불로 하는 호령이 아니라 크게 노해서 하는 호령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불의 의미가 바뀌어버린 거죠. 이거는 호령인데 불호령은 너무 화가 나서 크게 혼을 내는 이런 뜻이니까 불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호령할 불호령할 때 이놈을 쉽게 와 이런 불이 확 나와가지고 다 타 죽어? 아니잖아. 어느 한쪽만 의미가 바뀐 것. 세 번째, A와 B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X, Y니까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의미가 나타난 것. 보세요. 까치라는 단어가 있고 발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새와 족, 풋 이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까치발은 뭐죠? 조용히 걷는 걸음. 발의 의미도 없고 까치의 의미도 없죠. 그러니까 전부 내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여러분 칼집은 어디에 있나 볼까요? 칼집은 어디 가야 됩니까? 칼집은 아 이거를 기역, 니은, 디귿인가? 기역, 니은, 디귿이면 칼집 어디 가야 돼요? 집은 집인데 칼과 집이죠. 근데 칼집은 뭐가? 칼을 넣는 장소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기역이요? 니은이요? 어디에요? 칼의 집! 칼이 사는 집 아니잖아. 칼을 보관하는 곳이잖아. 두 번째, 돌부처는요. 원래 돌과 부처죠. 야구 좋아하시는 사람. 야구. 야구 좋아하는 사람. 아니, 나 들고 있어. 아무도 안 들길래. 내가 나 혼자 들고 있을 거야. 오승환 알아요, 오승환? 오승환 별명 중에 하나가 뭐야? 돌부처죠. 왜? 감정이 없다 그랬죠. 이겨도. 가니까. 그러니까 돌부처는 뭡니까? 감정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돌부처가 돼야 되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오누이는 오라비와 누이죠. 그러니까 오누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의미 바뀐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누이. 오라비와 누이란 뜻입니다. 그냥. 오라누이라는 게 없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쥐면으로, 여러분 쥐니까 마우 뭐 한번 생각나는 분도 있긴 한데 뭐 말할 수는 없고 갑자기 생각나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아 비도 오는데 오늘 같은 날 참 그쵸 뭐 하고 계실까. 며느리는 뭡니까? 며느리는 며느리지 뭐. 그럼 뭐 쥐의 며느리면 원래 뭐가 쥐가 결혼을 해서 데려온 여자란 뜻이 돼야 되는데 쥐 며느리가 뭐죠? 콩벌레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뜻도 나오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 쥐 며느리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오누이 있고 돌부처 있고 비바람. 비와 바람 바뀌는 게 하나도 없죠. 비 바람은 여기 와야 되고 또 뭐가 있죠? 벼락부자. 여러분들 벼락과 부자가 있죠. 벼락은 천둥, 부자는 리치. 그러면 벼락부자는 갑자기 많은 돈을 얻어서 된 부자란 뜻이니까 하나는 남아있죠. 지금 어디로 가야 돼? 벼락부자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다 맞는 건 몇 번이다? 4번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문제. 다음 중에서 별, 아, 이런 거 미치는 겁니다. 다음 중 비통사적 합성어로,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1번. 들, 짐승. 들은 뭐죠? 야드의 개념이니까 명사죠. 짐승은 명사. 그러니까 통사적 합성어. 크는요, 여러분? 크다라는 용언에다가 뭐가 온 겁니까? 보세요. 우리 여기다가 적어볼까요? 빨간색으로 하나씩 적어볼까요? 아까 들짐승은 어디에 있어? 아 이미 나왔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큰 집은 크다에다가 뭐가 온 겁니까? 크다에다가 뭐가 온 거예요? 관용사형 어미가 온 거죠. 그 다음에 집이 만난 거죠. 그러니까 큰 집 여기 와야 되겠죠. 그럼 통사적 합성어네요. 다음 온종일은 온 플러스 뭐가 되는 겁니까? 종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갔어? 여기 통사적 합성어. 아, 헌종률 없잖아. 기본형이 오다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첫사랑은. 첫사랑은 첫이라는 전미사입니다. 그냥 전미사에다가 사랑이라는 게 붙은 거죠. 아, 전미사라는 접두사가 붙은 거죠. 사랑은 사랑 종류인데 보세요.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 첫사랑, 풋사랑, 중독된 사랑 뭐 등등등 있겠지. 아니, 미친 사랑. 왜 그런 사랑도 있지? 사랑이 중독된 사람이 있잖아. 헤어지자마자 또 사랑하고, 헤어지자마자 또 사랑하고, 헤어지자마자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아니다, 결혼하고 또 결혼은 안 된다. 저 사랑할 때만. 새마을은요? 새마을은 어디? 새마을 어디? 그래, 새마을. 그 다음에 헛말 없잖아. 그 다음에 길바닥은 길과 바닥이니까 어디로? 길바닥. 너 보는 거지 뭐. 비통사적 합성어로만 구성됐으니까 아직도 멀어서. 힘들다는요? 왜 통사죠? 힘이 들다. 뭐가 빠졌어 지금? 조사생이야. 어, 이게 나와버렸네. 웬. 웬열. 본받다는? 본을 받다. 조사생이야. 그 다음에 돌아가다는? 요거죠, 요거. 용원에다가 아어가 온 거죠. 돌다와 아가 만나고 가다가 왔으니까. 어우, 다 통사네. 뻑국셀은요? 부사에다가 명사가 왔으니까 어디로 갈까? 부사 어디 갔어? 부사, 부사. 여기. 뻑국세. 뻑국, 뻑국 하잖아요. 그 다음에 검푸르다는 검따푸르다. 또 늦은잠이니까 어디가 늦은잠. 뭐가? 용언의 어간에 바로 태연이 붙어버린 거죠. 어? 이거 3개 있네. 정답 몇 번? 4번. 곧잘은요? 곧과 잘이라는 부사와 부사가 만났으니까 통사적 합성어. 그 다음에 못나다는요? 못 플러스 나다니까 어디 갔니? 여기 부사에다가 용언이 온 경우. 마지막으로 꿈과 같다죠. 뭐가 생략된 겁니까? 조사 생략. 어허,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넣는 버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더스탠드? 자, 3번. 다음 단어의 형성 방법이 이질적인 거 군밤은 뭡니까, 여러분? 단어 형성 방법은 뭐가 있죠, 여러분은? 단일어냐, 합성어냐? 합성어면 파생어냐? 아니, 복합어, 단일어냐, 복합어냐? 복합어면 파생어냐? 합성어냐? 다 합성어라면 통사냐, 비통사냐를 나누는 거죠. 그럼 1번. 군밤은? 어디 갔어, 군밤? 통사적 합성어를 얘기했네요. 두 번째, 길거리는 통사적 합성어죠. 거리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둘 다 여기에 있는 거. 벗어나다는요? 어디였어? 어디였어? 어. 용언에다가 아어가 오고 용언이었으니까 벗어나다 통사적 합성어. 부슬비 이슬비는 통사. 부슬비는 부사와 명사가 만났으니까 비통사. 잘 아셨습니다. 4번. 다음 중 비경제 합성어 미추칠까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이럴 땐 센스가 좀 필요해요. 합성어 중인데 비경제니까 무슨 합성어라고 봐도 돼요? 비통사. 그렇죠, 그렇죠. 그럼 센스가 있어야 돼. 굳세다? 비통사. 꺽쇠? 비통사. 산들바람? 산들산들이니까 부사와 명사죠. 비통사. 곧잘? 부사부사? 통사. 정답 몇 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해하면 조금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연습 많이 하면 되게 쉬워지겠죠. 내게 되는 거야. 남들은 틀리고. 됐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통사론 문법의 이 문장 성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쉬었다 갑시다.